괜찮으셨어요? 안 괜찮았어요. 아, 처음에 사실 이제 실제 선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. 그 무언의 압박감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은 LA에서 찍었거든요. 근데 가서 일주일 정도 먼저 그 매튜라는 친구를 만나서 좀 이렇게 합도 맞추고 훈련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앞에서 보니까 뭔가 탱크 같았어요. 아, 탱크? 네. 너무 이렇게 그 단련된 근육들을 보니까 뭔가 되게 작아지고 계속 두려워지고 근데 그런 지점을 이겨내는 게 일단 힘들었고 그리고 촬영장 가서는 실제로 그 선수의 아버지가 코치로 계세요. 근데 아버지까지 이제 실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오셨거든요. 근데 옆에서 계속 실제로 더 치라고 그 아버지가 더 때리라고 이 친구는 한 번도 맞아서 KO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때려도 된다고 근데 때리라 그러면 더 못 때리겠잖아요. 그쵸? 그 압박감에서 이겨내는 게 조금 쉽지 않았지만 때리라고 해서 정말 때렸는데 장면은 잘 나왔는데 그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.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 또한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하게 그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